몸짱을 올라가자. 반갑다. 난 헬스의 신 이승윤이다. 우리 헬스걸들은 지금까지 날 믿고 따른 결과 우리 희경이가 16주 만에 29kg을 감량하고 미진이는 41kg을 감량했다. 예전엔 아줌마 같단 소리를 많이 듣던 우리 헬스걸들이 요새는 아이돌 같단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얘들아 나와봐! 어때요? 저희 시스타처럼 섹시하죠? 죄송합니다. 시스타 팬클럽 여러분, 그 얘네가 한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 비굴해! 야, 뭐가 비굴해? 야, 오늘 니네를 위해서 나는 먹을 것도 준비했어. 어? 정말요? 잘 봐. 아. 야, 니네 뭐 먹고 싶어? 스테이크랑 라면. 저는 해물탕이랑 피자. 여기 다 있어. 오, 야. 대박. 자, 여기. 예. 이게 여기. 뭐예요? 야, 이게 HD라 이게 실제랑 똑같아, 이게. 아, 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야, 보기만 해. 니네 다시 먹으면 또 저렇게 된다. 우리의 다이어트는 색다르다. 다 같이 렛츠 고! 이 동작은 에어로빅 동작으로서 전신 운동에 도움을 준다. 만약 팔꿈치와 요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자신의 배가 몹시 나왔거나 아니면 팔이 짧은 것이다. 어쨌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오늘은 악마조교 종훈이와 함께 헬스걸 독서할 때 운동법이다. 바람 좋고 가을 냄새 너무 좋다. 야 미진아, 너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어? 언니 이거 읽고 완전 소녀 됐잖아. 재밌겠다. 아, 이 다음 페이지가 더 재밌어. 진짜? 넘겨봐. 아, 넘겨봐. 그렇게 책을 읽어서 살이 빠지겠는가. 책 읽기 운동 준비. 준비. 야, 시작.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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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페이지. 아, 그만해볼래요. 야, 계속해 임마. 그만해. 좋았어, 바로 그거야.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살려주세요. 어디 하냐. 지난주 61.7kg에서 60.5 성공. 이거는 56.4kg에서 56.8, 56.9. 왜 쪘어? 야, 이거 헬스걸 하는 동안 정말 처음으로 한 500g이 늘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거꾸로. 제가 55kg 되면 이거 코너 끝나잖아요. 그렇다. 코너를 더 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어쨌든 우리는 헬스걸 한다면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16년 동안 엉덩이에 감각이 없이 살아오실 엉덩이의 달인 좌약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스, 반갑습니다. 엉덩이가 뭐? 이야, 여기 좀 돌아보세요, 좀. 네. 뭐, 늦었습니까, 엉덩이? 아,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예? 건들지 마요. 어. 안 지지는 마요. 이야, 네, 안 넣었어요, 내 거예요. 엉덩이가, 어우, 튼실하시네요. 예. 네. 그, 오래 이게 단련을 하면 굳은살이 배기면서 커지잖아요? 네. 예, 네, 굳은살에. 아, 이게 다 굳은살이 엉덩이가? 네. 감각이 없으니까. 엉덩이 감각이 없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뭐, 예. 태어났을 때, 예. 네, 간호사가 엉덩이 때리잖아요, 우르라고. 예. 나는 안 울었어요, 유일하게. 아, 모르니까. 안 아프니까. 어, 느낌을 모르니까. 네, 그때 최금순 간호사였는데. 야, 그걸 기억하시네. 네. 뭐, 집에서도 이렇게 다, 뭐, 계실 때도 감각이 없이 다 사신다고 들었는데. 아, 난 뒤로 이렇게 앉는 거, 내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엉덩이를 대고 있어요. 아, 이게 지하판인데. 아, 지하판 아니에요. 이거 장판 우리 집. 아, 장판이세요? 예, 예. 바닥이 다 이거세요? 예, 바닥이 다 이거예요. 와,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아, 예. 앉을 수 있지. 그런 거. 현아라. 예? 어이, 씨. 야. 여기서. 예, 뭐, 때로는 게 막 캔디 춤도 추신다고 들었는데. 어, 어떻게 하래, 그 춤 추는 거? 예. 예. 아프세요? 네, 뭐가 살짝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요?
살짝 들어왔다고요? 자, 요거는 스펀지예요, 스펀지. 오, 이게 되게 감각... 따뜻한데. 예. 예. 괜찮으신 거죠? 예. 진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 해보세요. 이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도 예. 아플 텐데. 예. 숨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뭐 보이지? 예. 아, 거기 뭐 손 대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때렸어요? 어, 진짜 때렸는데? 아,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감각 없어. 가만히 있잖아, 지금. 어, 제가 세게 때렸는데, 지금 제 손이 아플 정도인데? 네, 손이 아프지. 나도 내가 이렇게 때리면 나 손이 아팠어, 그만. 아, 그렇습니까? 네, 천사를 찾았어. 그거 내가 한 거야.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손으로 맞아 때리지? 죽어, 네. 왜? 아, 죽어. 여기 쫙쫙 붙습니다, 여기. 예. 이걸로도 한번 제가, 예. 해보세요. 감각이 없어, 그럼. 괜찮으세요? 뭐,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느끼실 텐데? 모르겠네. 잠깐 움찔하신 것 같은데요? 뭘? 잠깐 움찔하셨잖아요, 지금. 요즘 가을이 없어졌어요. 가을이 없었다고? 네, 바로 겨울이 오니까 으실으실 좀 춥긴 한데. 아, 추워서 그러신 거예요? 네, 좀 추운 느낌. 딱. 조금 세게 떨어봐도 됩니까? 예. 네. 네. 얼마다, 지금? 아유, 다리 쪽이 많이 추워. 아, 다리가 추워. 예, 예. 약간 눈이 약간 찌푸리시면서 지금. 아, 위에는 좀 두꺼운 거 입었는데, 예. 얇은 거 입으니까 많이 춥네, 바람이. 아, 괜찮으신 거죠? 예, 예. 뭐, 세게 때려도. 예. 뭐. 아, 이 정도, 예. 요 정도 때려도 난 몰라. 아, 이 정도 때려도요? 이 정도로. 생각 아니라? 이렇게 때려. 야. 너 그거 챙겼어? 예? 뭐요? 아, 나. 갑자기 딴 얘기를 했어요. 뭐 놓고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그거, 너 챙겼어? 내 지갑. 아, 있어요, 안에. 아유, 안에 있어? 네. 예, 나도. 지금 여기 예. 느낌 없으신 거죠? 아, 느낌 없어요. 뭐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오, 저는 아팠는데. 예, 살이 많으니까 아프지. 예? 아니. 알겠습니다. 요거. 이거는 진짜. 이것도 때려도 아프진 않을 건데. 예. 주걱이 굉장히 폭력적이게 생겼네. 아니. 예. 왜? 아시 약간 피하시고 없으세요 가시면서 아시는 네? 분인가? 예. 아 나하고 친한 분 비슷한 분 아 아시는 분이었어요? 네.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네. 야 아프시죠? 어이없어서 웃는 거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거 봤어요? 안 아프세요 이게? 안 아파요 난 감각이 없다니까. 어, 세게 때렸는데. 난 누가 때려도 예. 직업이 예.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엉덩이 맞아주고 돈 100원씩 받아요. 아, 그러세요? 예. 스트레스 풀어주시는 예. 거. 예. 하루 내가 20만원 예. 벌었을 때 병원에 살짝 누워있어. 아, 그렇습니다. 예. 뭐하게 발로 이렇게 차도 괜찮습니까? 발로 차도. 예. 예. 전혀 감각을 못 느끼세요? 모른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예. 여자분 한번 모셔봤는데. 예. 아, 여자가. 여자도 발로 차면 아플 수 있어요. 아이, 여자가. 간지럽... 감각이 오죠? 격투기 하신 분이에요. 예. 격투기. 격투기는 예, 한번 감각이 있는 점 예. 자. 아이씨. 아, 모르세요? 아니, 그냥 만지는 것 같다니까. 아, 난 몰라. 예. 네. 어, 뭐. 격투기 하는 사람 맞아요? 예. 너도 엉덩이에 감각 없냐?